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퇴근해서 모여가지고 주일 새벽 1시까지 전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제가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 3시간 전도하고 저녁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합니다. 6시에 식사를 할 때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요. 한 번 더 나가봅시다.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은 내가 막 가서 막 꼬셔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을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하냐? 나 그걸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저녁 먹고 나서 한 번만 더 나가봅시다. 이러면 목사님, 예? 나가봅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럼 나가봅시다. 그러면. 목사님도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나 그걸 몰라서 그때는 막. 그럼 나가봅시다. 이러니까. 그럼 나가봅시다. 그러면. 약간 퉁명스럽더라고. 나가면요. 또 있어. 또 있어.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철칙이. 하나님이 5년 동안 이렇게 해준 그 중심을 보셨든지 저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주위에 안 믿는 모든 사람을 감자 고구마로 보시오. 감자 고구마로 보시면은 여러분 감자 고구마 소두에 이렇게 올려놓고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를 뭐로 확인? 젓가락. 그러면 젓가락으로 익은 고구마를 쑥 찔러봤을 때 쑥 들어갔다 그러면 익었다, 안 들어갔다 안 익었다. 근데 안 들어간 고구마를요, 안 들어간 안 익은 고구마를 이게 도대체 전라도 고구마인지 경상도 고구마인지 강원도 고구마인지 왜 안 익나, 안에 성분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안 익나, 이렇게 찔러보면서 고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없어 없어. 그냥 익었나 안 익었나 너무 단순하게 두 개 중에 하나야.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 안 익은 고구마는 막 소두에 새까맣게 탈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까? 안 그러면 한 3분이나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찔러봅니까? 요건 지속성이다. 지속성. 고구마를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아 요걸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이런 것보다는 요거 이 시간에 익었겠나 안 익어요? 확인만 하시라고. 확인. 확인. 그러면 젓가락 구멍이 한 고구마에 한 개 난 게 빨리 익게요? 다섯 개 난 게 빨리 익게요? 그저 한 고구마 많이 찔러보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다섯 개 구멍 나도 안 익으면요. 안 익으면 계속해서 여섯 번만 찔러. 그래도 안 익는다. 여기도 또 찔러보고 또 안 익는다. 여기 또 찔러. 그럼 나중에 고구마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시죠? 이 쪼개진 고구마는 더 빨리 익습니다. 왜? 이미 코피 터진 영혼이에요. 사건은 벌어졌어요. 암에 걸리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도 두 개 쪼개진 거 또 찔러. 익을 때까지 또 찔러. 또 찔러. 그러면 4등분, 8등분. 막 16번 안 익으면 계속 찔러. 그럼 나중에 고구마 죽 반티 돼. 지가 부산을 떠나든지 고산나 교회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것이 첫 번째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롯데백화점 요 주위에 가장 가까운 백화점, 무슨 백화점입니까? 세화백화점. 신세화백화점. 신세화백화점만 딱 가면요. 아, 굴러다니는 게 고구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와, 엄청나, 그냥 엄청나. 예? 찌르려면요. 한 5시간 찔러도 한 10분의 1밖에 못 찔러요. 제가 뉴코아 백화점에서 토요일 날 출입하는 사람마다 앞에서 콕콕 찔러봤더니, 그게 한 3시간 찔렀더니 14명 나오대, 14명. 14명 나와요, 익은 게. 그 익은 게 뭐냐? 아유, 어느 교회에요? 과천이요? 아, 들어봤는데. 나 상계동에서 이사한 교회를 정하려는데. 그럼 한번 가볼게요. 내가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 그거? 한번 가볼게요. 가만히 놔두겠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는요, 이제는 막 갈 때는 막 절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는 갈 때는 막 교회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완전히 푹 익은 타박고 그만아. 여러분 젓가락으로 처음에 찌를 때 찌르기 전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반대도 유하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막 화장을 막 떡 발랐다. 그러면요 막 화장이 막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 아이섀도 색깔이 참 좋으시네요. 칭찬을 딱 해주고 나서 젓가락을 딱 들고 있다가
아이샤도 색깔이 참 좋으시네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박자를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콕 찔러 그럼. 저 젓가락 딱 들고 있다가 저 그림이 참 좋아요. 그러면 어머 저 그림 누가 그렸어요? 그림이 개떡 같아. 그래도 아 잘 그렸네. 저 그림 아줌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저 그림 시장에서 샀어요. 그럼 어머 탁월한 선택이네요. 예수 믿으십니까? 문을 딱 열면요 막 어지럽고 막 엉망이 돼 있어 그냥. 그럼 야, 이게 돼지 우리네 이러지 마시고 어머 분위기가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아줌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 말고 작정된 영혼을 찾아내자. 그러면요 제가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고구마 하나가 옵니다.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부 다 고구마로 봐야 됩니다. 저 고구마로 고구마 딱 하나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 고구마가 또 새끼 고구마 유모차에 태워서 오네. 그러면 이 새끼 고구마가 이티같이 생겼어요. 이티같이. 그래도요 칭찬해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갑자기 예수님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 아이고 아이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목구비가 뭐 잘생겼어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목구비가 또렷합니다. 그러면요 지 새끼 잘생겼다면요 전부 다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한테 안녕해야지 안녕해야지. 그래 아이가 피부가 너무 곱습니다. 아이가 애기 중에 피부 안 고운 애기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아이가 너무 피부가 곱습니다. 곱습니다. 젓가락 딱 들고 있다가요 아우 너무 까꿍 까꿍 아이,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아이 예쁜 거하고 예수 믿는 거 관계가 없어. 그러나 한번 칭찬하고 딱 찌를 때 이 아줌마가 어떻게 딱 변하나 하면은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요 예수 믿으십니까? 딱 이러니까 혹시 이 사람 예수쟁이잖아. 얼굴 표정이 벌써 딱 굳어버려요. 굳어가고 딱 보더니요 우리 시댁이 다 불교고요 우리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서요 내보고 이렇게 막 유모차 끌고 가면서요 우리 왜 교회도 싫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요 아 저거 생고구마구나. 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 생고구마구나 아무 생각이 없어 생고구마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시간에 내가 그 아줌마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이 영혼을 작정을 안 시킨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 아침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시간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특히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등록시킬 것인가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때를 내 때에 몰아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한 번에 한 막 그 결판 내려고 막 이러다가 시험 와버려. 여러분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고구마가 안 익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소두에 고구마는 불이 떼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익어야 되는데 안 익는다 이 말이에요. 찔러보고 자꾸 안 익으니까요 막 신경이 나고 고구마 하나 드러내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장풍으로 하. 익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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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힘들어 죽겠네 이거라 아 좀 이거 좀 겁나나 아 힘들어 뭐 맞아졌다 나 맞아 뭐 그렇게 됐거든. 이 고구마는 소두에서 있어야만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익은 고구마.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 전도는 젓가락으로 익은 고구마 찔러서 찾아내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생고구마라고 확인이 딱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두 마디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생고구마로 딱 확인 딱 됐다 이러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앞에 생략된 거 아시죠?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믿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라 그거 이야기하면 뺨 한 대 다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딱 생략해버리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달아서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 좋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제하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얼만큼 좋길래 저는요 막 표현을 못하겠어 솔직히. 아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내 죄가 완벽히 사해져서 벌과 저주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아.
네. 어른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하는데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지금도 내가 모자란 짓을 열두 가지를 하지만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 네. 예? 그러면 얼마나, 이 좋은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생고금 앞에서,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요, 자물통으로 꽉 잠가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너무 좋다고. 너무 이러면요, 목에 핏대가 서니까, 핏대 안 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목 한 바퀴 돌려주면 돼. 내 얼굴 보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너무 좋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저기 얼마나 좋으면 고개까지 돌리나. 그럼 불신자들 이렇게 한다고. 나는 아닌데 저거는 진짜 좋구나. 이렇게. 지는 아니라도 진짜 좋은 표시를 내야 된다. 그럼 너무 좋다는 이것이요, 젓가락 굵기를 좌우해요. 구멍을 찌를 때 크게 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 생고구마로 확인된 고구마가 다음에 만날 때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다음에 만날 때 생고구마인 줄 알면서도, 또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도, 또 예수 믿으십니까? 이 젓가락 사용하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젓가락은 한 짝이에요. 한 짝이니까 다른 짝을 사용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찬 젓가락. 기가 찬 젓가락.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요, 세탁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세탁물을 딱 가져왔는데 제가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아저씨, 나 그 세탁소가 무슨 세탁소인지 잘 몰랐어, 처음에.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아저씨 세탁소가 세탁을 가장 잘한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는요, 충청도에서 원래 이사왔고, 우리는 원래 유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제사가 20번 있는데, 한 번 지낼 때 밖으로 14개 놓습니다. 내 속으로요, 아유, 왕생고구마구나. 아저씨, 그래도 꼭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믿어보니까 맞니?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요. 그래서 세탁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말은 다음에 또 찔러볼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탁물이 다 됐다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을 때에, 아, 아저씨 세탁 참 잘하셨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돈 주면서 내가 뭐로 찔렀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세탁물 가져온 아저씨한테, 아저씨, 잘하셨네요. 예, 아저씨, 제가 저는 과천교회 다니는데요, 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저씨 위해서요,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뭘 표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우리 동네 굴러다니는 게 고구마라. 막 어마저 때마다 다 찔러가지고 기억도 안 나, 솔직히요. 그러나 두 번 이상 찌른다는 건 나 기억이 나거든.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투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젓가락, 단지 젓가락으로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찌르시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찌를 때는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처음에는 말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찌르시라고. 그런데 아저씨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요, 이 아저씨가, 아,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요. 눈이 동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요것도 생고구마구나. 그래서 아저씨, 그래도 꼭 믿어보십시오. 제가 믿어보니까요, 너무 좋아서. 아, 예,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빵빵빵 막 다리고 있는데, 아저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막, 이 아저씨가 딱 놓더니, 아,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요, 저기 세 번이나 구멍이 났는데 막 더 생고구마가 되네. 그러고 두 달 있다가 내 바지를 찾으러 갔는데, 아침에 일찍 갔어요. 내 바지 다리고 있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오래간만이네요. 아저씨, 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툭 놓더니요, 다리미를 툭 놓더니, 아, 아저씨 되게 찔기네.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 보니까 교회 나오겠다는 이야기. 아저씨, 이러니까 한술 더 뜨는 게, 우리 저하고 같이 나가도 돼요. 아, 되지 그러면. 고등학교 둘, 대학교 하나, 다섯 명 우리 교회 딱 등록해버렸어. 나중에 우리 구역, 지금 우리 구역 식구인데, 구역장 제가 왜 나오게 됐냐면요, 이 세탁물 250만원짜리 밍크 코트가 들어왔는데, 이거 세탁물 하다가 잃어버렸어. 밖에 걸어놨는데 없어져버렸어.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허됐다. 부부 싸움 대판하고, 아, 이거 장사 허됐다. 이래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내보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내가 교회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불신자들은요 이상하게 연관을 시키니까 찝찝하게 그게 특징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찝찝한 거 이거 이게 특징이거든요.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들으면 막 찝찝한 거 9월달에 죽는다 하면 찝찝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지가 이제 지구멍 받아보면 막 머리 쭈비쭈비 서거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또 빵빵빵 하면서 또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막 안 그래도 지금 250만원짜리 민크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막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고 나서 달에 가지고 세탁물을 이렇게 또 올리는데요 한복 사이에 뭔가 이렇게 뭐 보이는 거 보면 민크 고득도 걸려있더래. 원래 있는데 하나님은 눈도 할렐루야. 네. 일이 되려니까 그런 거 일이 되려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고 내가 요 기도하고 있다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딱 들더래 그냥. 그러면서요 막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안 오더라네. 그러다가 막 딱 나를 딱 보자마자 되게 반가웠대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아 그래 내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아 또 되게 질기네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고백을 합디다. 여러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반 죽이는 젓가락 이게 특히 우리 교육자님들 목사님들 여기 오래 계시면요 요 주위에 뭐 슈퍼다 이런 다 저 우리 화산나 교회 목사 딱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통 이러고 오거든요. 그때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 죽이는 젓가락 그때부터 막 이랬지. 여러분, 시간이 내일 오전, 모레, 내일 저녁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사례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올라가면은, 아파트 전도하는데, 15층이다 그러면 저는 15층 올라갑니다. 왜? 훑어 내려옵니다. 훑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익은 것만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501호 딱 들어가면은, 띵동, 안녕하십니까? 예, 마천교에서 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저씨, 됐어요. 우리 불교예요. 그러면은 아 그렇습니까? 약간 생고막기가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아줌마 문 좀 열어봐 주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됐다니까. 우리 불교라니까요. 생고구마구나. 아저씨 아줌마 그러면은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줌마 주보 하나 꽂아놓고 갈게요. 주보를요 우유통 넣는 데나 뭐 이렇게 막 우편 이런 데 절대 넣지. 이 주보가 얼만데? 그러니까는 문과 문 사이에 딱 꽂아놓으면 쏙 들어가요. 문과 문 사이에 반쯤 딱 꽂아놓으면 그럼 안팎으로 열면 툭 떨어집니다. 아 고산나게 해서 왔다 갔구나 이런 식으로 1500이요 띵동 안녕하십니까 예 과천교회 뭐 이러는데 똘끄덕똘끄덕 해. 갑자기요 문이 팍 열리더니 뭐야 근데 속으로요 뭐기 뭐야 이놈아 사람이지 나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거든. 그럼 뭐야 하는데 또 보니까요 박스 팬티를 떡 입고 어깨 눈닝셔도 있고 약간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머리 직사각형으로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야 이러는데 여러분 박스 팬티 안에 팬티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팬티 바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뭐야 이러는데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같아요. 그래 뭐야 할 때 나는 찔러보지도 않고요 아 요거 왕생고구마구나 딱 그만 판단을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생고구마 나타날 때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왕생은 이미 핍박자니까 핍박자 예수 믿으면 100% 일꾼입니다. 예. 다리 몽디를 쉐리 이런 거 요거 예수 믿으면요. 100% 일꾼이에요. 그래서 생고구마라고 확인 딱 된 다음에도 내가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과천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나를 아래로 훑어보는데요. 눈을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놈이 안 됐다. 아 이런 쪽으로 딱 보는데요. 저희 주부 하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천교회 주부거든요. 주부 하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손을 딱 이렇게 올리더니 주부를요 손가락 붙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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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잡상인 쫓아내는 거 됐어 됐어 가봐 가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복 다 입고 됐어 가봐 가봐 나이가요 내보다 많으면 내 이해를 하겠어. 새파랗게 젊은기 됐어 됐어 가봐 가슴을 딱 밀더니 내 눈을 딱 보더니 재수없는 새끼가 와가지고 눈을 물이 다 깎아. 여러분 중직자라 내가 좀 전도하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났다. 제것도 이래서 뭐 재수없는 새끼
말이면 말인 줄 아나? 지는 꼭 실업자 같이 생긴 게, 꼭 조폭 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조폭이라는 것은 조직 폭력배를 말합니다. 조폭 같이 생긴, 이래봬도 내가 밖에서는 회사 두 개까지 있는 대표이사야. 어? 내가, 이런 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달아, 전달. 내가 한번 해본 거야, 내가.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쳐다봐서 왕따 팔릴 뻔 했네, 오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만, 이거. 뭐, 재수 없는 새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만, 이거. 어? 이게 뭐야, 사회적 지위가, 뭐야, 이게. 재수 없는 새끼.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가고 꽁꽁 앓습니다. 재수 없는 새끼. 우리 아플려가지고. 저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부 하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됐어, 가봐, 가봐. 재수없는 새끼가 문이 탁 닦일 때요. 내 입이요. 문 닦이는데 탁 와있어. 왜? 생공하니까 해줄 말이 있잖아. 뭐?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No!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문 닫고 저 안으로 가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탁, 재수없는 새끼가 문이 탁 닦일 때요. 내 입술로. 아저씨, 그래도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No! 좋습니다. 주부 하나 꽂아놓고 갈게요. 쾌감은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러고 심사청으로 내려가.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젓가락 안 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띵똥 이러면요, 저는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눌리지도 않았어요. 있을까봐. 그러고 띵똥 하면 없으라. 옆에 갔던 집사님이, 김기동 씨는 뭐 앞에서 초인종 누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눌렸다 하면요, 막, 없으라.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 아무도 없었디다. 아, 양심에 가차기 딱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요. 막, 주여, 7살짜리 이하만 있어라. 아파트 문 잘 안 열어주거든요. 귀찮아서도 안 열어주고, 또, 요즘은 뭐, 꽃 배달 왔다, 강도로 변하는 바에 문 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데, 정말 제가요, 젓가락 들고 딱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없으라, 이런 마음에서 젓가락 딱 들고 가니까,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 익은 것만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구마야, 문 좀 열어봐라. 이게 오지명 버전이지. 저도 몰랐는데, 고구마야, 문 좀 열어봐. 이러니까 앞에서 오지명 버전이라 그래, 누가요?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고구마야, 얼굴만 안 보자, 내 구멍만 내게. 그냥 고구마 문 좀 열어봐라, 문 좀 열어봐라.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열어주면 띵똥띵똥 하다 서너 번 안 열어주면 아마 생고구마구나 아마.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또 내려오고 이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이 딱 있고 벌써 거기에서 문을 열으라 이런 정면대결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현장에 가면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이 방법을 쓰니까 문 다 열어줬어. 문 싹 다 열어줬어. 안에 사람이 있든 익은 거든 안 익은 건 관계없어. 안에 사람 있으면 싹 다 열어줬어. 여러분, 제가 띵똥 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띵똥 하면 누구세요? 한번 해보세요. 띵똥. 네, 안녕하십니까. 밑에서 올랐는데요. 요전에 가봐주기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못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슬러비드들 하면 안녕하십니까? 밑에서 올랐는데요. 요전에 가봐자바라자바. 하셨습니까? 요전에 뭘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은 내 얼굴을 보고도 지금 궁금한데 제가 요전에 아버지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 아파트 집안에 있는 사람은요 궁금해 미쳐버려. 뭘 했는지 뭐 알 수가 있어.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개 한 80% 뭐라고요? 여기 20%라 네 하면요 딱 자신 있게 받아 네
안녕하십니까? 밑에서 올랐, 밑에 뭐, 1층에서 올랐니, 3층에서 올랐니, 알지 뭐야. 밑에서 올랐는데,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요전에 가버리겠지, 하셨냐고요? 이제는 따지거든? 이게 뭘 했다는 거야, 이거. 이거 뭐, 다른 집에 다 소독하고, 우리 집만 안 했다는 거야, 뭐야. 두 번만에 다 열어줘, 두 번만에. 근데 어떤 사람 네 번까지 버텨야 돼, 네 번까지. 그러고 보니까요, 막, 그대로, 아니, 말씀을 좀 똑바로 해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밑에 쏠랐는데요. 아, 요전에 가마실 거로까지 하셨냐고요. 뭐라노, 뭐라노, 이러면서. 네? 아, 요전에 가마시기를 하셨냐고요. 조용해. 조용하더니 문을 딱 열어주더니, 무슨 말이 처음에 딱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오셨어요? 그 일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 아줌마가 이야기하듯이요, 남편 민방위가 나온 줄 알았대. 문 다 열어줘요, 문 다 열어줘.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문을 딱 열어주면요, 안 돼? 이러면요, 그때, 안녕하십니까? 네, 과천비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그 한 부류는요, 붕 쪄버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 예수쟁이잖아, 이거. 붕 쪄갖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또. 아, 그래도 한번 찔렀잖아.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안녕하십니까? 예, 과천비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은, 과천교에서 전도 나왔는데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제 마음대로 짓거렸습니다. 어떤 남자는요, 과통 안에 들어와서 차 한잔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 조모 집사님이라고요. 그래, 전도했어, 그래, 전도. 우리 교회에 되게 내성적인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이야기 없이 말없이 일하시는 분. 이분이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도를 나갔는데 문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 이거 방법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똑같이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흉내를 잘 내거든요. 이제 흉내를 내면은 밑에서 올라왔는데 웃지 마시고 들어야 돼. 네,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할 말이. 그, 요전에 봐라, 봐라, 봐. 이러면 됐긴데. 안 그러면, 뭐, 아까 잠깐, 아까 잠깐. 뭐, 아까 뭘 했다는 건가, 뭐, 아까 잠깐, 아까 잠깐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데나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분이 뭐, 뭘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시간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요, 막. 안 되자. 하다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요, 대답이 똑같더랍니다. 대답이 똑같는데, 대답이 어떠냐? 네, 그러더래요. 대답이 똑같으니까 힘이 딱 생긴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한옥하고 딱 올라간 겁니다. 네,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그 시간 나가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아니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문 다 열어주더랍니다. 다 열어주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아무나 이야기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나가가지고 하여튼 띵동땅 들려놓고, 네,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음냐? 음냐? 하셨습니까? 이래도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요. 아, 네. 밑에서 올라왔는데요. 하셨냐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돼요. 이왕 못 알아듣는 거. 이래나 저래나 못 알아듣는 거. 안 그러면 밑에서 올라왔는데, 가나다라 마바차차차 하셨습니까? 알아차차 빠빠라빠야 하셨습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 이왕 못 알아듣는 거. 그러나 조금 기교 있게 하려면 앞에 말 좀 되게. 요전에 바라바라봐. 안 그러면 아까바까 자까바까. 그런 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 가서는요, 뭐 한 사람이 뛰는 집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15층에서 10층까지는 밑에서 올라왔다 먹히는데요, 1, 2, 3층은 어떻게 합니까? 딱 바로 세워놓고.
해놓고 내가 그때는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호화호식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 주님이 생명 대속하신 엄청난 우리 영혼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또 성경을 쓴 목적이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초점과 우리가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은 쏟아부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초점이 안 맞아 떨어지면요, 안 맞았지. 이 초점이 안 맞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도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이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이 초점이 안 되는데 쏟아부어 줄 수가 없어요. 왜? 초점 안 맞는데 쏟아부어 주면요, 골프치러 가버려요. 골프치러. 저 양산에 골프치러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이 복 받는 걸 보고 부러워하라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복은 그냥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면 왜 문제를 주십니까? 안 믿는 자가 보고 예수님이 문제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부러워하라고. 불신자 초점, 영혼군의 초점, 하나님의 초점, 이게 나의 삶의 초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것은 기도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이는 세상 백성들 남미호랭경교, 대순진리교, 불교, 저 803 이런 데서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이 모든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본급의 보너스를 주겠다. 다 때려치우고 요것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요것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 오는 손님에게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학생들은 학생, 친구, 동료들에게,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노인분은 노인정에서, 우리 주부들은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아이 친구 엄마 막 만나는 대로 찔러보시라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찌를 때 익었나 안 익었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젓가락으로 찌를 때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영혼구원의 나의 삶의 초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십시오. 나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딱 들고 구호 준비하면, 이야! 상손 들고 갈까요? 한 손만 들고 가요, 한 손만. 구호 준비하면, 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커야 돼. 믿음의 구호는 여리고성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 구호 준비! 이야! 한 소절씩 따라해 보십시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무식합니다만 그래도 생고구마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야. 익은 고구마가 있으니 생고구마는 구멍만 많이 내버려. 구멍만 많이 내버려 그냥. 그러고 익은 고구마를 찾는데, 아 집사님 나는 오늘 젓가락을 안 가져. 젓가락 전부 다 예수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짝이야, 한짝.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하고 밥 먹을 때만 입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노는 입에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찔러보자 찔러보자 이거는 막 이제 막 오늘 저녁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찔러보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88장 이것은 왜 제가 드리냐 하면은, 제가 후유증이, 팔 후유증이, 다리가 후유증이 있을 때 이 388장을 철야예배 때 박수를 되게 치면서 하니까요, 그 시간에 후유증이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럴 때 이 박수 칠 때도요 막 박수를,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라의 전부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착착 치시면은 하나님은 손바닥에 수지침을 천군데 넣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적인 병과 육적인 병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388장 하고 한 1분간 통성기도 하고 마치 388장. 착착착착.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오님은 십자가의 사건 우리 주님이 매달릴 시간은 하나님이 딱 정해놨거든요. 시간은 매달릴 시간은 다 됐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빨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 시간에 도달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온 시몬 구레네를 억지로 시켜서 그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로 믿고 여러분 또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예비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 1년 동안에 안 믿고 생활한 신앙생활이 뭐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저 불평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머리도 좀 나쁘고 또 공부도 못했고 또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원 나온 박사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나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내 입술로 예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요. 이 창조의 기쁨, 구원의 감격, 뭐 그냥 용서의 기쁨, 감사 이런 게 충만해야 돼. 그리고 우선 내 자신이 확신 속에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확신 속에서 일어나야 주위에 안 믿는 자가 보고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F에 뭐 보너스 들고 또 막 이제 일이 안 되고 퇴출 당하고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쪼들리는가? 저 안 믿는 사람은 저 남미 호랑이 믿는 사람은 BMW에 영주가 안고 다니는데 아 나는 왜 티코입니까? 또 아니 안 믿는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나는 왜 이래 뭐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왜 이랬습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은 이제 또 한 40대 정도 지나면 이제 뭐 이제 친구들 동기 고등학교 동창들 이제 만나고 모임 있고 이러면 아이들 좀 컸으니까 그러면은 딱 만나면 아 저기 고등학교 때 내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더라. 아 근데 막 귀걸이 막 코걸이 막 뭐 뭐 셋도로 딱 차고 다녀가고 그다음에 막 모피 입고 나오고 이러.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보니까요 막 우리 남편 꼴도 딱 보기 싫은 거. 내가 저 인간 만나갖고 이렇게 됐다. 나는 훨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했는데 아 저거는 내한테 고등학교 공부도 확 뭐라고 했는데 저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저 행편 불리구나. 나는 저 인간 만나가지고 저거 와 앞뒤 생각해도 신경질 나고 이렇게 되면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 잘 대할 일 없고 아이들한테만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감 지르고 막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평불만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24시간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불평불만이 많으면요 상대적으로 감사가 적어져요. 그럼 불평불만이 많으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왜? 내가 저거 고등학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해 저기 잘 살고 막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수준을 좀 맞춰야 되겠는데 이 형편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좀 좋게 나오게 되겠다.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성적 좋게 좀 하고 싶다 이러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을 잘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이렇게 쪽지 적어가지고 나는요 어제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들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안 웃거든요. 왜냐하면 표정이 잘 모르거든요. 앞에 앉으신 분만 제 표정이 아는데 뒤에서만 똑같이 웃더라고 어제. 그 알고 보니까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이 자는 것도 보이겠네요. 이게 이제 죄를 짓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은 망합니다. 1억밖에 못할 회사가 10억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뒷돈 주고 접대하고 룸사룸 가고 이러다가 돈 다 까먹고 나중에 이런 일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부도 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는 감사에 거기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막 자꾸 마이하려고 막 먹고 사는 이제 눈이 벌게가지고요 막 요거만 한건 이래가 막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에서 아멘하고 세상에서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한건 영적인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 와요. 그래서 어떻게 불평하니? 어제 구역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구역 예배 드렸어. 어제 다락방 했는데 오늘 또 다락방 해. 이래가지고 교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뭐 대부분, 우리 과천교에서도요,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제가 초등학교 부장 맡았을 때는, 부장님, 나 올해만 딱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또. 하는데 왜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부담되고 자꾸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아이들 뭐 전화하려니까는요 또 막 자기 지금 눈앞에 지금 떨어진 불똥이 치우기 바쁜데 뭐 내 똥닦기 바쁜데 어떻게 뭐 전화 걸고 이거 안 되거든요. 주일날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딱 서 있는데 다른 반 애들 다 와 한 명도 안 와 우리 반 애들. 야 이것들 뭐 하나 지금 빨리 좀 오지 내 체면 좀 세웠다오 안 와요. 아 그러니까는 다른 데 다 이제
예배 시작하고 딱 이제 자리에 딱 왔는데 내 옆에 텅텅 비어 있어. 이걸 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한 15분 지났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면 와 막 쓸고 빨거나 잘 왔다. 그 시간부터요 내가 전화를 꼭 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화하면 오고 안 오면 안 옵니다. 안 하면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거는 빼고 부모님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곧 전화하면 와요. 그런데 전화 안 오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서 전화를 자주 한 사람은 그 아이 그 반이 많아요. 그러나 없다 아이가 줄었다 없다 이러면 그 선생님은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뻔히 압니다 제가. 그러나 전화 안 했군요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화해야지 이래가 확 결실이 이왕 한 거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돼. 이래가지고요 월요일부터 전화를 해야지 이래가 월요일날 이제 꽤 사무쳤으니까 이제 전화기를 딱 들고 이제 월요일부터 전화를 딱 하려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지금 전화해봤자 토요일날 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약발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요 아이들이 오자마자 가방 팽개치고 뭐 또 어디 가버리고 뭐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 다니다가 그냥 딱 오면 막 축구하러 다니고 막 어디 다 나가지고 이 집에 있습니까? 전화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저녁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녁에 됩니까? 그 아이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또 저녁 식사 뭐 가정의 날인데 뭐 외식하자 이래가면 내가 뭐 TV 또 좋은 프로 또 웃고 즐기다 보면 또 뭐 10시 지나버려요. 그러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게 그렇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바로 하면은 약발이 최고 아니겠나 이래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하자 이러고 딱 하고 이제 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나는데 됩니까 그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나는데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면 또 막 한 주가 또 보면 또 안 오고. 왜 그러느냐? 일주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내 살기 바쁘고 내 아이들 뒤치다끄리 해주기 바쁘고 그저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뭐 정말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읽는 시간 30분 투자하지 못하고 막 테레비 4시간 보면 우리 남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 딱 퇴근에 오면은 씻고 밥 먹고 띵 띵 또 나중에 동해물과 뗄수 그거 볼 거 없는데 요새는요 또 케이블 TV가 있어가지고 1시까지 보면 1시까지 우리 때는 그때 케이블 TV가 없었지. 동해물과 하고 조금 있다가 볼 거 없는데 그거 보고 한 2분 있다가 맹탕 화면으로 딱 돼. 띵. 그때 띵 하고 끄고 들어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 하루에 30분만 딱 투자하면은 1년에 2독 하는데 말이야. 성경을 1년에 2독 하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이 딱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3박 4일 동안 4박 5일 만에 양에게 꼴을 주려고 양우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기적이고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너무도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은 이 성경을 읽고 계속 하루에 한 장이든 다섯 장이든 계속해서 계속 읽으면 그 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 기동아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 뭐 꿈꿨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는 과정 중에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이거는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요. 와 정말 뼈라는 뼈는 다 부러졌더라고 제가. 오른손이 새동강 나고 다리 금가고 부러지고 여기 요 기타줄 세 개 부러지고 두 개 부러지고 요거 쇄골 딱 부러지고 뼈라는 뼈는 다 부러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만 조금 다쳐도 여러분들 걸을 때 이렇게 그런데 다리 뼈가 부러졌어요. 9시간 동안 막 가족 살리려고 왔다 갔다 하고요.
강남 성모병원을 막 2층을 오르락내 몇 벌거든. 왜? CT 촬영하는데 원무가에서 돈 내고 영수증 가져오라 그래. 아이고 알았다고 막 가가지고 돈 내고 영수증 갖다 주면 또 촬영해주고 또 엑스레이 뭘 찍어봐야 되는데 막다 그래가지고요 막 영수증 왔다 갔다 했어. 오른손 세동강 가는데 아이를 딱 오른손 두 살짜리 우리 아이를 딱 잡고 100m 막 달리게 했어. 약간 시끈거리는 건 있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는 거 날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에 걸어간 게 사실입디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내가 딱 입원해 있는데 첫 번째 의사가 딱 왕진 딱 내 방에 왔는데 그 카톨릭 의대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제가 눈을 딱 뜨니까요. 통기부서가 돼 있는데 다 기부서가 돼 있는데요. 왼손이 멀쩡해. 왼손이. 이제 차 운전을 하다가 45도로 이렇게 팍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쪽은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오른 다리보다 왼 다리가 조금 덜 다치고 오른 다리는 왕창 다치고. 그 왼손이요 멀쩡해요. 왼손. 그리고 왼손에 링겔 꼽혀 있고 뭐 이렇게 다 꼽혀 있는데 왼손이 멀쩡해요. 그때부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왼손으로 일어나. 왼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탈 때도 이 침대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휠체어 딱 타면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왼손으로. 그래 이제 세수하러 가는 거야. 아침에 세수하러 딱 가니까요. 야 휠체어 타니까 딱 좋습니다. 우리는 세수하면 이렇게 구부려야 되잖아요. 휠체어 딱 타니까 바로 여기 돼. 세수 왼손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빨 내 닦고 싶은 대로 닦아.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방으로 들어오면 다시 휠체어 해가 받으면 아침밥이 추라에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나오면은 왼손으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 젓가락질이 조금 서투르면은 포크가 있죠. 포크가. 그 내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어. 내 오른손이 어떻게 기부서가 딱 돼 있냐면 요렇게 딱 돼 있고 요렇게. 아 보통 이런 것도 아니고 요렇게 돼 있어. 불편해 죽겠더라고요.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왼손이 만약에 부러졌다면 이렇게 부러졌지 않겠나. 그럼 이렇게 있었는데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 누가 떠먹여줘야 돼요. 우리 채도 지금 들어 누워있는데 누가 또 뭐 간병인이 떠먹여주면 자꾸 떠먹여주면요 나는 멸치볶음 먹고 싶는데 김치만 계속 주네. 멸치볶음 좀 주세요. 국국물 좀 주세요. 턱에 국국물 좀 닦아주세요. 할 짓이 아니라 이게 할 짓이 아니라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왼손 하나가 멀쩡한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요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너무 감사해서 세수할 때도 감사하고 요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나 아마 요거 때문에 다 하는 거요. 요거 때문에 그러고 나서만 나중에 결국은 눈물이 펑펑 날 수 있는 눈물이 막 펑펑 나고 여기에 엄청난 감사가 나온 때가 뭐냐 먹었으니까 싸야 되잖아요. 요거를 들고요 내가 척추가 부러진 게 아니고 척추가 부러지면 돈 좀 받아내지만은 척추가 부러진 게 아니고 왼손 그냥 왼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화장실에 딱 갔는데요. 화장실에 가면서 내 옷을 끌으면서부터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끌어줘야 돼. 그럼 끌어주면 간병인은 별로 남자가 없어요. 그럼 여자가 이렇게 탁 끌고 그럼 옷이 쑥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 만약에 이렇게 앉아갖고 다 놓았다 어떻게 하고 이거 밖에서 똑똑똑 다 녹합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는 새끼줄로 닦았으면 닦았지 내 자존심은 그거 허락 못해요. 왼손이 하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똥을 닦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미세하게 내 자존심 요것도 지켜주셨구나. 요 왼손 하나 멀쩡하게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세밀한 사랑을 내한테 또 주셨어요.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왜? 내가 사지가 멀쩡할 때는 감사 기억자도 몰랐다. 이 바보 멍청이가 왼손 하나 딱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감사 감사 막 감사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뭐 남보다 돈이 뭐 없습니까? 또 뭐 못 삽니까? 찢어지 가난합니까? 아이고 배부른 소리 그만하세요. 내 몸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다예요. 그럼 이 생명이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살아버려요. 내가 살고 여러분 자꾸 받은 은혜는 뱉어내야 돼. 그랬을 때 내가 뭐 정경이 형같이 돈 많이 줄게 어디 있습니까? 뭐 더 베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정없이 베풀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에서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또 받은 은혜를 주위에서 서로 나누고 예수 믿으라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막 내가 살아나버리 그러면요 주위에서 저기 뭐 가진 것도 없고 막 배운 것도 없는데 저거 막 항상 뭐 내 앞에서 하여튼 뭐 주는 입장이거든. 그럴 때요 세상 속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내가 출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나 구두 좀 닦아줄게요. 구두 좀 닦아드리면은 아빠 하루에 500원씩 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루에 500원씩 주세요. 그래서 그래? 500원 30일이면 3,5,15 15,000원 아 15,000원이면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얘가 저금을 하니까 아 그래 알았다. 내 속으로는요 안 닦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안 닦았으면 좋겠는데 또 뭐 내 새끼가 닦겠다는데 그래서 아 그래 막 닦아라. 왜? 닦는 그 대가로 500원을 달라. 그냥 500원 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막 하여튼 안 닦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닦겠다 그래. 저는요 구두를 매일 닦아요. 그 우리 건물 밑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한 달에 5만원씩 드리면은 그 매일 닦아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구두가 반짝반짝해. 아침에 출근하면 허여머리 할 때 괜히 닦아가지고 그럼 안 닦았으면 좋겠더만은 그러면 내 새끼가 닦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500원짜리를 많이 바꿔라 해가지고 이제 나눠놓고 봤어요. 한 15일 지났나? 또 언제 또 보니까 막 구두가 반짝반짝반짝반짝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훨씬 잘 닦았어. 반짝반짝. 그래서 갑자기 그렇길래 여보 당신이 이 구두 닦아내니까 아 둘째가 새벽 5시에 일어나고 1시간 동안 닦는데 침을 30분을 뱉더라. 그래가지고 구두가요 너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내가요 그래? 화장실에 있는 애, 뭐 세수하는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구두를 왜 이렇게 닦았냐니까 아빠 잠깐 이러더니 일기장을 딱 가져오는데 선생님이 아빠들 그 다음에 엄마들 밖에서 돈 벌 때 정말 IMF에 고생 많이 한다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대요. 보니까 아빠는 그 실직 때문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진급 때문에 고민하고 결제 때문에 고민하고 뭐 보너스 줄어드는 것에 고민하고 너희들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한다는 것을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기장을 내가지고 자기가 그 고생하는 우리 가족에게 편지를 쓰라. 뭐 할머니가 돼도 좋고 어머니가 돼도 좋고 아빠도 돼도 좋다. 이놈이 아빠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 IMF에 아빠 되게 고생 많으시다죠. 저는 이때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고생 속에서도 우리 아빠는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고 또 우리와 놀아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만 계신 것만 해도 너무도 고맙다고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빠 이놈이 믿음이 좋아요. 아빠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있잖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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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적어놨어요. 내 그 편지 읽고 약간 은혜 받았어요. 야 이놈 다 컸구나. 근데 여러분 그 편지 쓸 때는 그 쓸 때뿐인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군대 갔을 때 막 직사하게 터지고 막 고생하고 이러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님 전상서 막 이래가지고 또 겉면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애 표시로 아버님 성함을 딱 써가지고 아버님 귀하 이렇게 나누고요, 뭐 존좌하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 전상서 북풍한술 몰아치는데 어머니 아직까지 찬물로 빨래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어머니 손 그 갈라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대한의 남아로서 이제는 군복무 열심히 하고 정말 여기에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제대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막 이러면요. 그 편지 받으면 또 우리 어머니 또 아, 이놈은 이제 사람 다 됐네 하면서 또 제대하면 또 애미기는 거 아시죠? 막 그걸 알면서도 그때는 하여튼 서로가 은혜가 돼요. 막 고맙다 너 다 컸구나. 그런데 왜 아빠의 구두를 이렇게 반짝반짝 닦았냐, 그러니까는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빠 감사해서요. 아 그래? 오늘 500원 주기가 미안하네. 이러니까 아빠가 공짜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자원봉사입니다. 아무 동기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창조의 기쁨, 구원의 감격, 늘 생활 속에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감사, 우리 가족 중에 서로 가족 얼굴을 보면서 감사 이러면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버려요. 넘치면요 성가대 쓰게 되고 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가 500원 줄라 하니까는 아우 뭐 그것도 공짜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그, 나 되게 미안하네 그랬더니 아 그래 아빠 공짜예요. 아빠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고요 딱 내가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하고 신고 딱 문을 딱 잠그고 딱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도저히 기분이 좋아서 안 되겠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받아. 그러니까 아빠 공짜예요. 아빠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받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 눈치를 딱 보더니 싹 뺏어 도망갔어. 그래도요 내가 500원짜리를 20원을 줄 돈을 그냥 딱 줘도 하나도 안 아깝고 나는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요 내한테요 약간의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500원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저 500원 필요 없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감사를 하지 못했네. 감사만 많이 하면, 그저 감사만 하면 내 생활에 반 지하에 살든 곰팡이 냄새나는 집에서 살든 자판 장사를 하든 내가 장사를 안 되든 뭐 정말 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현실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500원 주고 만원 주시는데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데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또 듣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린 만큼 나도 헤아려서 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잔머리 100번 굴리면 하나님은 200번 굴립니다. 하나님 굴린다 이상하지만은 우리를 뻔히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망설이고 재고 이러면 하나님도 그것만큼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막 이렇게 참 신앙과 이렇게 많이 연결을 많이 이렇게 시키는 모습을 제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문값을 받으러 왔는데 한 700원이 모자라요. 그 700원이 모자라는데 700원을 우리 딸한테 얘야 아빠 저 아저씨 기다린다 700원 좀 다오 저 신문값 드려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딸은 엊그제 15,000원 줬는데 자기가 이 중학생이니까 이 예산이 딱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봉급받으면 뭐 어디 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 나 돈 없어요 그래. 그래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아빠 700원 모자란다 빨리 저 좀 더 이러니까 아빠 잠깐 이러더니 막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 뒤로 막 그 열더니 막 다 가져갔어요 이러면서 막 뿌리는데 막 10,000원짜리 구겨진 거 막 5,000원짜리 돈 좀 막 나오는데 야 700원 700원 딱 해갖고 줬는데 그 다음 날에요. 내가 500원짜리 6개하고 100원짜리 2개가 있었는데 700원을 줄까 하다가 이놈이 저금을 잘하니까 그 3,200원을 딱 줬어. 아, 내가 아빠 갚았다. 아빠 고마워요. 그러는데 그걸 우리 딸이 딱 봤네. 그러니까 내 방에 딱 따라 들어오더니요. 아빠 피곤하시죠? 하면서 아주 막 어깨를 쪼꼭 누르면서 아, 힘 세더라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한테 그냥, 이 안마를 받으니까, 야, 좋다. 꽁꽁 눌리면서, 아빠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옆에 집사님이 감사헌금하고 축복받는 거 보고 감사헌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옆에 보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감사하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모르지만은,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예비된 집회. 막 이럴 때는 막 부엉이가 아니더라도 막 세미나도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받을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기에서 1,000명이 모였다. 이런 봉투 1,000개가 돼야 된다. 근데 봉투 내용은 나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그거는 신경도, 쓸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많이 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중심이 있다, 중심이. 중심이. 이 중심이. 이런 것은요, 아까운지 모르고 사실 했어요. 한 50만원 하니까, 약간 낼 때, 드릴 때, 약간 아까웠어요, 약간. 그런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500만 원 주셨는데 왜 이랬나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책을 좀 하고 11조를 100만 원 딱 내니까요. 어떤 마음이 딱 들으냐니까 아 요거 한 2년 내면 좋은 차 하나 사는데 싶은 생각이 또 딱 듭니다.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신 거 꼭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내는 신앙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 50만 원 벌어도 온전한 50만 원. 또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백혈병 걸린 집이 하나 있는데 이 대우그룹에서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봉급을 보니까 한 450만 원 타더라고요. 격별비 다 빼고 봉급만 그 450만 원 정도 타는데 백혈병 걸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가대요. 그거 진짜 부작병 중에 부작병.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가면 450만 원 벌어도 마이너스 550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다 건강하고 주위 여건 환경이 다 건강하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고 이러면 내가 50만 원 버는 이것이 온전한 50만 원에 감사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10을 다 주셨으면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만 내놔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면 금방 가져가세요. 아 종이 쪼가리에 5억 10억 종이 쪼가리 하나 날려버리면 금방 10년 사업인 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으로 손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 주위에 없는데도 우리 가족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내가 50만 원 벌 수 있는 내 여건과 내 건강을 허락하시고 정말 내 머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여건 환경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는 내가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다. 이것이 딱 되었을 때 11조가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신앙의 전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전반부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드리면은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흔들어서 눌린다는 것은 대박으로 드려야 돼요. 대박으로. 그럼 대박은 각각의 여건과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박은 조그만 쌀 넣는 대박도 있을 것이고 조 넣는 거 수수 뭐 콩 대박이 다 틀려요. 그러나 대박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막 흔들어서 눌러서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 돈 이야기 좀 하면 아멘이 약간 약해. 이상하지. 할렐루야. 아멘. 왜 확신 있게 아멘을 못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하겠다 말이야. 뭐 겁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확실하게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망설이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갈대호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갈대호르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홍해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면 만나에 메추라기를 먹고 있느냐 아니면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갈대호르가 과연 돈이냐 권력이냐 빨리 망설이지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이왕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 막 딱 그냥 세상에서나 여기서나 막 딱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막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뢰하겠다. 그래서 이 대박으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기는 찝찝하고 드리기는 아깝고 이러면 자수칼로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풀임 떠가지고 하듯이 자수칼로 이렇게 해갖고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수칼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흔들어서 눌러서 그러면 자수칼만 흔들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내졌어. 그 흔들어서 눌러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손가락 빠져. 하나님 나는 새벽기도 잘 나오는데 왜 이랬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가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는 대학까지 형편이 못돼서 사관학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는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줍니다. 저는 뭐 공부도 너무 잘한 것도 아니고 장학생으로 4년간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사관학교 가면은 막 그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품위 유지비까지 준다. 보너스 600%라. 그래서 막 아 거기 가자 해가지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고 그 정말 참 또 제대해가지고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 85년도에 300만 원으로 결혼했어요. 찢어지게 참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처가요 되게 부잣집 맞딸 딸 다섯에 아들 하나에 맞딸이에요. 맞딸. 그러니까 부잣집 맞딸은 첫 번째 시집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잘 보내고 뭐 동네 사는 걸 좀 보여주게 막 뜬뜬거리고 보낼 수 있는데 이 사위 되는 게 맞아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막. 내가 딸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신경질 얼마나 났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함 들어올 때도요. 함 들어올 때도 제가 뭐 함 안 들어오고 내가 직접 간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요 동대문 농장에서 분홍색 보자기를 하나 사가지고 돈 300만원 딱 찾아가 300만원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딱 들어 아니야 예 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함은 언제 와 함은 언제 와. 아이고 우리 처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창피하니까 뭐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함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일단 들어가니까 막 우리 장모님 장모님이 막 딱 한복 입고 있고 할머니 한복 입고 절을 받으려고 딱 있고 동네 사람 7명이 와 있네. 구경하려고 한국에 야 이래가지고요 막 그냥 나중에 보자기 조그만한 거 싹 내주면서 이게 답니다 하면서 이게 뭔가 돈 300만 원. 참 우리 장모님이요 그때 나이가 44세였어요. 예. 우리 처를 20살에 놓은 모양이에요. 44세였어. 그러니까 뭐 아주 저 터이신 분이고 딱 눈치채더니 막 우리 밥부터 먹자 하면서 분위기 싹 됐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요 막 그때 지금도 선합니다. 막 이래 그냥. 그럼 딱 보니까는 막 분위기 이상한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의 하얏트 호텔 뭐 이런 데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 처가요 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28만원 20만원씩 20몇만원씩 주고 어떻게 지내냐. 그것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장 생활비인데 그 어떻게 지내겠냐. 그러니까는 저는 2만원짜리 여간이라도 괜찮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연애했는데 솔직하게 뽀뽀도 못해봤어요. 손만 잡아 손만 잡아봤는데 신혼 첫날 밤에 얼마나 황홀한 시간인데 그럼 뭐 좋은 시설에 좀 좋은 이게 막 생전 처음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처가 그 부잣집 딸이 정신이 딱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4일 동안에요 졸지에 막 여간방 신세를 졌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너무 눈물나게 감사하고 우리가 결혼 10주년 때 미국에 전 지역에 일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 힘으로 자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업체를 자꾸 복을 내려주시는데 500만원 생기면 딱 500만원 우리 처한테 딱 갖다 줘. 일주일에 1000만원이 딱 생기면 우리 처한테 1000만원 딱 갖다 줘. 왜? 너무나는 우리 처한테 고맙기 때문에 이때까지 막 돈 맛이라고는요 막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그러면 막 여자들 돈 갖다 주면 일단 눈이 어머 여보세요 어머 당신 뭐
어머 이거 얼마야 이러면서 제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상자에다가 사과상자 안에 사과 없는 거 아시죠? 딱 바꿔가지고 빨빨새돈으로 그래 침대에 확 뿌렸어요. 억을 확 뿌렸어요. 뿌리면서 그러니까 막 우리 처 막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100만원짜리 답을 세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 되니까 이 손이 뻣뻣해져. 그러려면 우리 차한테 그만하냐 그만하지 다시 넣고 은행에 넣고 이랬다. 얼마나 쏟아부어주는지 그러니까 내가 딱 500만원 생기면 500만원 1000만원 생기면 1000만원 그러면 갖다주면요 갖다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단순하고 순진하지 너무 좋아. 왜 이때까지 막 우리 처가 고생했다 딱 갖다주면 어머 이런 나 그게 너무 좋아. 또 갖다 아낌없이 막 생기면 생긴 대로 다 갖다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선배 딸이 결혼하는데 부조를 100만원 하고 싶다. 1993년도 부조를 100만원 하고 싶다. 100만원 좀 좀 아침에 갈 때 100만원 좀 다오 이러니까 우리 처가요 무슨 부조를 100만원씩이나 하냐면서 그러면서 형제지간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내가 좀 존경하는 선배님이라 그래 그 100만원 좀 줘 이러니까 무슨 부조를 당신이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거지 그거 잘 해가지고 우리가 아껴야지 무슨 부조를 100만원씩이나 하면서 20만원만 하세요 그래. 그래서 타협회가 억지로 억지로 50만원 받아냈어. 어렵게 어렵게 받아냈어. 그 50만원 딱 받아냈는데 내가 속으로 야 여자들이 이 남자들 세계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도 50만원 딱 받아내서 50만원 제가 어디서 보태가지고 100만원 일단 부조했어. 그 일이 있은 뒤부터 나는 500만원 생기면 200만원만 갖다줬어. 1000만원 생기면 500만원 뒷주머니 차고 500만원만 갖다줬습니다. 드디어 뒷주머니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뒷주머니 차니까 편리합디다. 내 쓰고 싶을 때 팍팍 쓰고 편리합디다. 그러니까요. 아낌없이 나는 다 갖다줬는데 100만원 내놔라니까요. 그거 받기가 걷기 힘들었어요. 그 뒤부터요, 막, 뒷주머니 딱 차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아낌없이 줬는데, 막 처음부터 발끝까지 막 아낌없이 줬는데, 막 처음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요 11조만큼은 딱, 소득의 11조만큼 내놔라. 안 내놓는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다음 달부터 딴 생각하고, 뒷주머니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뒷주머니 찾으면 좀 이상해.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 구멍을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요 너무 감사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주위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사장은 도대체 몸이 몇 개냐? 왜 그러십니까? 제가 왜 그러십니까? 아니 사업체 두 개 이끌기도 바쁜데 그 뭐 하여튼 뭐 아니 내가 마음 딱 먹고 미안한 건 무릅쓰고 새벽 6시 반에 딱 전화하니까 4시 반에 나갔다며. 아니 그러고 또 미안해하고 뭐 딱 해갖고 한 10시 반쯤 돼서 전화 걸었더니 아직 안 들어왔다며. 그럼 뭐 5시 이후에 뭐 어디 교회를 나간다는데 아니 뭔 교회 뭐 어떻게 뭐 매일 교회 나가나. 그럼 너 뭐 교회 미쳤나. 그러면 또 사업체 두 개인데 사업은 언제 하고 그럼 교회 나가나. 이러면서 몸이 막 건강 조심해라 그래. 제가 속으로요 나는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자리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 스케줄을 딱 보니까요 우와 엄청 바쁜 놈이 뛰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나오고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바로 회사 출근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이메일 켜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 전자결제라고 있어요 그거 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지시할 창 넣어놓고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회의는요 절대 길면 안 됩니다.